정치인인데 일각에서는 뭐 차기든 차차기든 대통령이 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돼요? 내년에 운이 너무 안 좋다니까 이분이. 올해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언젠간 대통령이 될 아니 내년 그냥 나는 다행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세요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네, 이번에 블라인드 또 네. 바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. 네. 선생님. 1963년 아 몸이 왜 이렇게 힘들지? 이 사람 보지도 않았는데 잠깐만 하세요. 네, 1963년 4월 6일 남성분이십니다. 작년 같은 해 우면에 성주가 많이 떴다. 할머니가 봤을 때는 응? 성주가 떴다는 거는 하는 일마다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집 말고 다른 곳에서 살던가 아니면 부부간의 이별이 있던가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으신 운이에요.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첫 공수야. 작년에 성주가 떴다. 결혼은 하셨어요? 네네네. 부부 내외 간의 이별이나 공방이 있을 수가 있는 이 성주운이 떠버렸어요. 그래서 시끄러워야 되고 뜻하지 않게 부부가 떨어져 지낼 수가 있는 운기가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하시고 그러니 올해 같은 해운년에도 이분이 성주가 이미 계속 바람이 불어서 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올해도 운이 너무 좋지가 않은 부분은 분명히 맞다. 해운년 자체의 갑진년이 이분한테 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두려운 수전이야. 파란이 있어 보인다. 할머니가 그렇지만 네. 올해는 이 바람이 조금 잘만 하는데 또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운기가 너무 많고 이상하게도 끊이지 않는 관제수가 제 눈에는 보여요. 너무 인품 좋고 뭐 좋고 다 좋은 분이신 것 같지만은 사람이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고 모든 운이 내 편이 되지를 않는 부분이시고 해운이 자체에 올해가 대신에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의 운이 제가 봐서 너무 안 좋아. 이분이 내년의 운이 너무 안 좋아서 올해에 이 안 좋은 운기가 계속 끌고 들어와서 잘못하면은 부부간의 이별에 공방이 돼서 떨어져 지낼 수밖에 운이 너무 가득 들어오시고 아니면은 갇힐 수가 있고 다칠 수가 있고 해야 되는 운이야. 내가 내 목숨 안 끊으면 그거 다행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. 그러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64살까지가 이분이 굉장한 고비가 들어온다. 보니까. 아니 왜 이런 분은 전보를 안 와?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데. 응? 너무 안 좋은데요. 만약에 이제 이분하고 전화 연결이 된다. 그러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? 전화 연결이 된다고 하면 네네. 우리가 끝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약이 올라요. 모든 게 그냥 다 솔직했으면 하는 그런 대화법 있잖아. 잘못한 거를 인정을 하거나 그냥 마음 편안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고 잘못한 거는 그냥 다 이렇게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. 우리가 애기들도 잘못하면 엄마 미안해 얘기하는 거랑 끝까지 변명하는 애들이 있잖아. 그런 애들은 지워받고 싶잖아요. 근데 엄마 미안해 내가 이거 잘못했어 실수했어 하면은 잘못한 거 알아도 때리지 못하잖아 우리가. 인정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정하고 정면 돌파를 뭐 정면 돌파하실 일이 있는 분이면은 아, 그렇게 해야 되는 분이면은 뭐가라도 그냥 뭐가라도 그냥 그렇게 인정할 부분은 아이로 따지면 그렇게 엄마 미안해 변명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, 저는 이 인물에 대해 알고 네. 선생님은 생년월일을 듣고 선생님께서 공수 받으신 걸로 알고 그런데도 이렇게 대화가 되네요. 그러니까 오, 아, 할머니의 중요한 그거는 이 집은 진작부터 성주가 떠서 부부간의 이별의 공방이 있을 것이고 부부간이 떨어져 지내던가 아니면은 헤어를 지던가 떨어져 지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이유로 따지면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누가 그럼요 이별이나 그게 공방이야 떨어져 지낼 수 있는 운 성주가 떴을 때 그런 운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운기가 너무 많아서 결혼은 하셨다고 하지만 떨어져 지낼 수 있는 운이 너무 많아 이 집은 성주운이 너무 떠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것마다 안정이 안 되고
자꾸 무언가가 들어왔다 나갔다. 내가 편하지가 않아야 되고, 한 곳에 오래 정착이 안 돼야 되는 운이에요.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이분 처음에 사주 딱 받기도 전에 몸이 너무 아프고, 머리가 아프고,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야. 이런데 머리부터 양쪽 어깨로 제가 굉장히 많이 아팠거든. 이분도 그 정도로 몸이 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서 아까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, 무언가는 인정을 조금 하시고,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.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도화를 주던 혼내지를 않지 않을까? 선생님, 이분이 정치인이에요. 정치인인데, 일각에서는 뭐 차기든, 차차기든 대통령이 될 거냐?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돼요? 안 돼요? 내년의 운이 너무 안 좋다니까, 이분이. 올해도 그렇지만. 그 이후에 언젠간 대통령이 될 아니, 내년, 그냥 나는 어디 갇히지만 않으면 다행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분이 무언가 남 앞에서 인정을 받던 거 하려면, 아까 애기처럼, 엄마 내가 잘못했어. 미안해. 이런 거는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? 그렇게 하셔야 누구든 뭐 인정을 하든지, 도화를 주든지, 뭐를 하겠지. 변명만 했다가는 내가 내 밖으로 못 챙긴다, 이분. 근데 사람은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